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기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관심 있는 거. 승현아 뭐 관심 있니? 만만한 우리 승현이 뭐 관심 있어? 취업. 그렇죠. 진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진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어린 청년들은 이제 뭐 대학원을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취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 연애일 거예요. 이건 물어봐도 아마 대답 안 하겠죠. 연애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연애와 진로의 문제를 우리가 청년기가 거의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고민으로 거의 가득 찹니다. 그래서 뭐 연애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꾸기도 하고 또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개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합니다.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를 봐도 물론 뭐 재밌는 거 웃긴 거 막 히히코코 하면서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이제 강의도 또 막 여러분 막 찾아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강의를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 쭉 들어보는 가운데 한 가지 결론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진로와 어떤 연애, 뭐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은 거기에 중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청년기에 꼭 알아야 할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진로나 혹은 연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마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결부.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소연이는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네, 머리에 있죠. 네, 그럼 머리를 부딪힌 마음이 아프겠군요. 자, 또 다른 사람 마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가슴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옛날 우리 고대 시대에는 창자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자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너 마음 어디 있니? 그럼 이제 갑자기 이제 소연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 신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이 흘러갔습니다만은 나는 마음이 뭐에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유튜버의 마음이 있다. 아, 나는 저 자매에게 마음이 있다. 나는 저 형제에게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연애를 합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게 일반적인 남자들이 다 이제 그 겪는 현상인데 남자들의 기억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자매에게 마음이 아주 클 때는 기억력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자매가 지나가다 흘린 말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나가다가 뭐 어디 가다가 뭐가 예쁘네 뭐가 맛있네 그럼 그걸 기억해서 막 사줍니다. 그러던 형제가 1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억을 못합니다. 중요하다고 자매가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자매는 대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죠? 변했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식었다고 합니다. 애정이 식었구나 너. 너 애정이 식었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형제가 자매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제 다른 곳에 더 많이 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열쇠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IT 유튜버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뭐라고 올렸냐면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렸는데 그 리뷰가 틀리다는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찾아보니까 다른 유튜버가 올린 리뷰의 내용을 보고 이
말하자면 구독자들이 여기 와서 이제 너 틀렸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튜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진심으로 하라고, 진심으로 하라고. 나는 리뷰에 진심이다. 너는 리뷰에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리뷰를 대충 하지 마라. 진심으로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도 동의를 하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그걸 한번 다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거를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잘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집중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정했을 때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의 본문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화면에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카페 CEO님 틀어주세요. 당황. 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나왔습니다. 클래스 내비치. 네네. 자, 다시 읽어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요대로 따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핵심 구절은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고 중간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볼 텐데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다른 걸 지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키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자, 일단 돈. 돈 좀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돈 잃으면 안 되죠. 주식 투자했는데 날려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키고 싶은 거. 인간관계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의 이미지도 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자기의 뭐 명예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지켜야만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자존심도 좀 지켜야 되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뭐를 더 지켜라고?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그런 지킬 만한 것 중에 왜 마음을 더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이 오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이 가장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읽을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도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사탄이 가롯 유다 팔 생각을 가롯 유다 생각의 머릿속에 쏙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생각이 쏙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자매가 헤어를 스타일링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 기분이 어때요? 자매들 스타일링을 하면 기분이 어때져요? 좋아지죠. 그리고 2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아름답다고 하는 칭찬과 인정입니다. 그게 없으면 갑자기 기분이 확 잡채를 먹게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자매가 머리를 예쁘게 정말 자기 마음에 들게 한 4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해고 왔는데 10명을 만났는데 10명 중에 9명이 별로라는 거예요. 왜 했냐고. 그 전에가 더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어떻게 되죠?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머리를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 시점에서 딱 퍼즐을 하고 생각을 해봐요. 머리를 딱 했을 때 자기가 기분이 어땠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잘못했다, 잘못했다, 별로다, 별로다, 별로다 9번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머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비유한 사람이 있어요. 자, 새가 막 날아가다가 새똥을 내 머리에 딱 쌌어요. 그럼 여러분 새똥을 머리에 딱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새똥을 머리에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1번,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지? 1번, 내비둔다. 이건 굉장한 횡재 디자인이니까. 그렇죠? 2번, 스타일링을 한다. 3번, 얼른 털어낸다. 몇 번이죠? 3번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스타일링을 해요. 왜 내 머리가 별로라고 했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어때서? 왜? 난 좋은데.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밤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그때 머리를 자르는 미용실에서 내가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 스타일리스트가 계속 옆에서 누가 말 시켜가지고 대답을 하면서 머리를 쪼물락거렸다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서 그래. 이 여자가 이거 안 되겠구만.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좋지 않다. 그런 행동은 좋지 않다. 밤새도록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오염되는 거죠. 오염되는 거. 마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일상 속의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걸 좀 확대시켜보면, 자,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진로에 대해서 평이 나뉘는 거야.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이 일을 하면 가난해져. 그리고 그 옆에 일이 있는데 그 옆에 일은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을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일을 보통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 다 평이 갈리죠. 어떻게 갈려요?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갈려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갈까요? 그게 이제 생각이 계속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바뀌어서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요. 그거를 누가 주도를 하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이, 마귀가 그거를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각이고 두 번째가 마음이고 그 다음에 입술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입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마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내 입술로 전달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거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 보고 여러분 피곤하죠? 자, 내 마음을 지키라 뒤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내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마음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의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다른 비결을 또 하나 소개할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크와 콩나물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제크와 콩나물 무슨 이야기죠? 제크가 어느 날
씨를 하나 발견해줘. 그래서 그거를 던져놨더니 다음날 눈을 떴더니 이게 하늘에 닿아서 기어 올라갔더니 구름 위에 성이 있었고 거기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견해가지고 걔를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좀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딱 한 문장에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뭐냐면 제크가 콩나물을 타고 올라갔더라 요 한 문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물론 동화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땅에서부터 구름까지 닿는 콩나무가 있어요. 높이가 몇 미터예요? 높이가 몇 미터? 한 3미터밖에 안 되나? 한 두 번 올라가면 끝나나? 엄청 올라가야 돼요 그거를. 근데 이 사람 이 제크가 그걸 올라가면서 그 시간을 길게 늘려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크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요? 저 위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위를 보고 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제 산소가 희박해지고 그렇죠? 온도가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자, 그걸 빼고 그러면 그건 없다고 치고 중력의 영향도 없다고 치고 계속 올라가다가 보면 길이가 기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제크가 지혜로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저는 제크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중간까지 갈 때는 어딜 보냐면 위를 본 거예요. 위를 보고 계속 올라간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중간을 지나가서는 어딜 봐요? 밑을 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많이 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위를 보면서 아래를 볼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길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하고 싶어. 뭐 별로 충격적이지 않나 보지? 그냥 뭐 그래, 내일 그만두나? 어떻게 뭐 괜찮나 보지? 막 이렇게 그런 표정인데 어쨌든 목사님이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두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될까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시간도 있었고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갈 때는 어딜 봐요? 나의 목표를 보는 거죠. 내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돼야 돼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따라해 봅니다. 위를 보다가 아래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 바랍니다. 네, 이 지혜의 약점은 뭐냐면은 거꾸로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네, 중간 되기 전에 계속 아래를 보면은 돌아가고 싶어. 그러다가 중간 지나서 계속 위를 보면은 망하는 거죠. 계속 위를 보면서 아래를 보고 위로를 받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다스리다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의 광야. 인생의 광야가 되면 여러분 광야 경험해 보셨어요? 인생의 광야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해 봤다. 네, 여기 손 안 드는 분위기군요. 알겠습니다. 손 들면 혼나는 분위기인가 보다. 어쨌든 인생의 광야가 되면은 일단 관계가 좀 많이 끊어져요. 광야의 특징. 관계가 좀 소원해져. 그러면서 기댈 데가 없어져요. 기댈 데가 없어지고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저도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광야를 한 번 가는 게 인생에서 광야를 한 번만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인생이 광야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관계들이 막 끊어져. 그러니까 관계들이 끊어진다는 게 무슨 뭐 갑자기 다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좀 서운해지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연결이 안 돼. 그 전과 좀 다른 느낌.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광야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서 다른 관계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에 가면은 여러분 뭐를 얻게 되냐면은 힘든 거가 뭔지 알게 돼요. 힘든 거가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뭘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가 주는 우리에게 준 유익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시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항상. 근데 그 답을 누구한테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한테 얻을 수 있어요. 자,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 같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목사님 몰라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고 있을 때는 시험이 별로 없어요. 시험이 와도 잘 넘어가요. 그런데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 삼손이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딤나로 갔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봤거든요. 자,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삼손 알잖아요, 그렇죠? 삼손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린.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삼손은 육체적인 거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두뇌적인 것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힘이 세가지고 몸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락부락한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코미디 프로에서 타잔이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20원짜리 칼을 타고 아 이거 노래 있었잖아요. 그거의 원조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낙이 턱뼈로 한 명 죽였네, 낙이 턱뼈로 두 명 죽였네. 이 노래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원조 아주 단순 무식형. 근데 이 삼손이 길을 가다가 딤나 여인 그러니까 나시린인데 만나면 안 되는 이방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부인으로 맞으려고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요. 근데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를 어디서 만났냐면은 포도원에서 만나요. 사자가 포도원에서 나타나. 여러분 사자가 포도원에 나타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뭐 영양가제를 하나 잡아먹고 포도로 입가심하러 왔나? 그런 거 아닌데 거기서 나타나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사자를 삼손이 탁 잡아가지고 반으로 쭉 찢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꿀이 나오더니 막 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사자를 쪼개면은 꿀이 나올까요? 그럼 사자 꿀이 있을 텐데 제품으로. 그렇죠?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삼손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서 어?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안 묻고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고 내려갔어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 즉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사고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실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은 왜 나야? 혹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가 뭐지? 하면서 자기 이유를 대지 못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에 봉착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거지로 이제 질문을 찾아내면서 자기 합리화라고 자기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내 방향이 틀렸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기다리길 원하시는지 여기서 머물기면 그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마음을 지키는 방법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기억나는 것 한 가지만 이제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순도 높은 정금으로 나오는 그런 길 위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길이 맞나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을 부르신 분,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을 믿으면 나를 믿지는 못해도 나의 실력과 나의 자존심을 믿을 수는 없어도 나의 안목을 믿을 수는 없어도 나를 이끄시는 분을 믿고 그 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 길 위에서 최고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늘 경험하셔서 늘 자랑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에서 내가 마음이 흔들렸다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주님께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을까요?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뜻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그 물음에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지금 내 눈에는 온전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 마음을 지켜가고 또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어 쏟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지키는 비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그 꿈이 하나님께 속한 꿈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무로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온전히 경영하게 하시고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충만한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얼러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광야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1년 뒤의 나의 모습이, 5년 뒤의 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분명 나에게 좋은 길이고 나에게 복된 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등에 업혀 갑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나 대신 가주시는 그 길, 그 짧지만 그 힘들지만 그 어렵지만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더 먹고 내가 더 어른이 되었을 때 이 경험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 더 큰 아픔 잘 이겨내라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광야의 훈련을 잘 이겨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 손이 어디 있나 찾는, 주님 손을 그리워하는, 주님 손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으나 그 광야가 우리가 더욱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거기서 훈련받고 더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깨닫는,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청년들과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결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